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2일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감염에 의한 폐혈증이 사망 원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이 세균이 숨진 신생아들에게 투약된 주사제 속에 들어있었던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오염 경로는 불확실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는 이 세균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주사 준비실 안에서도 이 세균이 검출된 겁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과수가 신생아들의 사인으로 확정한 건 항생제의 내성을 가진 시트로박터 푸른디균. 장내 세균이기 때문에 장 안에, 그러니까 대변 안에 있는 균이에요. 그러니까 대변 안에 있을 때는 사람에게 전혀 문제가 없게 이제 작용을 하지만 이게 다른 부위, 뭐 방광을 타고 올라가면 요로 감염 일으키는 거고, 뭐 폐로 넘어가 폐렴이 생기는 거고.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염된 수액을 통해서 혈관 내로 균이 바로 침범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접적인 폐혈증을 일으키는 패턴. 그래서 이제 아이 특히 신생아하고 미숙아기 때문에 그런 폐혈증 진행 속도도 훨씬 빠르게 진행했을 거고, 그래서 사망까지 이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이들은 사망 전날 저녁부터 이 세균에 오염된 영양주사제를 투약받다가 감염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사제 속으로 이런 세균이 침투할 수 있었을까? 숨진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는 스머프리피드라는 일종의 영양수액입니다.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 열량이 부족한 신생아에게 지방질을 보충해주기 위해 투약합니다. 애초에 이 영양제 자체가 오염돼 있었다면 당연히 주사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같이 만들어지는 거고 500ml도 그렇죠. 어떤 뭐 큰 거에서 담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식약처를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황상은 물론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졌으니까요. 게다가 당시 똑같은 영양제를 나눠 맞은 다른 신생아 한 명은 생존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의 오염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영양제를 주사기에 주입하는 과정 전후에 오염됐을 경우를 따져봐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조사 결과 사고 전날 의료진이 스머프리피드 한 병을 여러 개의 주사기에 나눠 담아 다섯 명의 신생아에게 투약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나눠 쓴 거 확인했거든요. 아, 나눠 쓴 걸 확인했어요. 그 한 병에서 네. 500cc에서 50cc씩 뽑아서 썼다는 건 확인했거든요. 신생아는 감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주사기로 투약할 경우에도 주사제 한 병 속에서 한 번만 뽑아 한 사람에게 사용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불가피하게 여러 명에게 나눠 써야 할 경우라도 이 작업은 무균실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고 전날 오전 11시쯤 의료진은 스머프리피드 한 병을 7개의 주사기에 나눠 담는 작업을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서 진행한 뒤 순차적으로 5명의 신생아에게 투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타파가 처방 기록과 투약 기록, 임상 관찰 기록 등 이 신생아 5명의 의무 기록을 모두 입수해 분석한 결과 2명은 오전 11시 반쯤 투약을 시작해 오후 5시쯤 주사기를 바꿔 계속 영양제를 공급받았는데 한 명은 생존했고 다른 한 명은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오후 5시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이 주사제를 투약받기 시작해 끝내 모두 숨졌습니다. 따라서 7개 주사제 가운데 3개에는 세균이 들어가지 않았고 4개만 오염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쌍둥이들은 의무기록상 체중이나 건강상태에 큰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스모프리피드의 시간당 투약량은 오빠 쪽이 2배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빠 쪽이 내성이 더 강해서 균을 이겨냈다기보다는 오염이 안 된 주사제를 맞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동생이 오전에 맞은 주사제도 오염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그게 오염됐더라면 사망한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빨리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한 병에 담긴 영양제를 불과 몇 분에 걸쳐 7개 주사기로 나눠 담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상당수가 오염이 됐다는 것은 당시 이 작업을 했던 공간이 심각하게 세균에 노출된 상태였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뉴스타파 취재진은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주사기 나눠 담기 작업이 이뤄졌던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의 주사 준비실 속 싱크대에서 아이들에게 감염됐던 것과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겁니다. 주사 준비실 내에 있어요, 싱크대가. 그 싱크대 채취는 경찰하고 같이 들어갔을 때가 아니라 별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는 사고 다음 날인 12월 17일 경찰과 국과수에 이어 신생아 중환자실 내부에 별도의 역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사 준비실 내 싱크대에 남아있던 검체를 채취해 분석했더니 시트로박터 프론디균이 검출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질보는 지금껏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싱크대에서 발견된 세균이 신생아들을 감염시킨 원인균인지 아니면 신생아들이 맞은 주사제의 잔액을 버리는 과정에서 남겨진 것인지 선후관계가 불분명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어떤 원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려면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환경의 오염을 가지고 제가 선후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이제 조사관 쪽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관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 싱크대는 신생아들에게 공급했던 모유나 수액, 영양제 등을 버리는 용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생아 중환자실 내에 그것도 주사 준비실 안에 이런 시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염 확산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물 있는 데서는 장이 증식을 하니까 계속 살아있어요. 며칠이고 살 수 있어요. 물이 있으면. 이 균들은 물을 좋아하는 균들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나오는 또 웬만한 균 다 나와요. 싱크대는. 거기에서 다 씻어내고 뭐 하고 이런 걸 다 하다 보니까 균이 다 모이죠. 그리고 물이 많으니까 오염된 균이 계속 잘 자라잖아요. 실제로 질병관리본부의 중환자실 감염관리 표준 지침에 따르면 주사 준비실과 같은 청결 지역과 싱크대와 같은 오염 지역은 명확히 구분돼 있어야 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인증 기준에도 똑같은 내용이 적시돼 있습니다. 싱크대 표면에 세균이 증식해 있는 상태에서 물을 사용하다가 튀어 주변 의료기기 등에 묻게 되면 결국 환자들까지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 목동병원의 주사 준비실은 주사제 작업대와 싱크대가 별다른 격리물도 없이 매우 가깝게 붙어있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질본이 가서 그 싱크대에 있는 것들을 수거했을 때도 왜 이게 여기 있지 하고 의문을 가지셨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상하다라고 당연히 생각했고 그 외부에 손 씻는 공간이 또 별도로 있었기 때문에 안에 굳이 이게 왜 있는가 하는. 심지어는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약할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사기에 연결될 튜브 끝부분을 이 싱크대에 걸쳐놓고 작업을 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그 간호사분께서는 왜 그 연결 호스를 왜 싱크대 쪽에 넣어서 호스가 길어요. 그림을 그려봤을 때 1.5m 정도 됩니다. 1.5m. 만약에 수액을 위쪽에다 올려 놓았을 때 아무튼 중력 영향 때문에 아래쪽에서 뽑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라인 자체가 길이가 길어서 아마 주변 그 싱크대라든지 옆에 환경들에 쉽게 닿았던 것 같습니다. 환관리 원칙을 지금 원론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 조작들을 할 때 그런 관이라든지 이런 게 주변 환경에 닿거나 하면 안 됩니다.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신생아들 사망 이전부터 싱크에서 증식되고 있었다면 바로 이 과정에서 주사기 속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싱크대는 물이 있는 곳이고 거기서 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주사기를 바꿨거나 약을 다른 거 썼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거기서 균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환경이었다는 뜻 아닌가요? 자, 만약에 오염의 원인이 그쪽이다라고 제가 특정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말씀하신 그런 의문제기가 상당히 합당할 수 있습니다. 네. 주사 준비실 내에 존재했던 싱크대 그리고 거기서 검출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감염관리 실태는 처참할 정도로 부실했습니다. 국과수가 사망 원인으로 특정하진 않았지만 사고 당시 16명의 신생아 가운데 13명이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있었다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13명 중에 저희 다현이도 그렇고 누가 로타를 갖고 거기 입원을 했겠어요. 그 상황에서 아기들을 그런 상황에다가 입원시킨 부모 입장에서 거기서 병을 얻게 되고 그 병을 앓다가 수액을 맞게 되고
그러다 뭐 그런 이제 기질 영양 주사도 맞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 사고가 났으니까 애기들이 진짜 숨이 넘어가는 그 사이는 균에 의한 폐혈증이더라도 저희가 마음에 더 응어리가 지는 거는 그런 환경을 방치하고 지켜본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되면 사실 그랬으면 차라리 동네 병원에 갔겠지 이렇게 종합병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선택부터 전부 다 그냥 뭐 거슬 지금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게 전부 다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나이를 낫게 해주려고 병원에 보냈는데 결국에는 태어나서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더 아프게 해서 보낸 것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뉴스타파 홍혜진입니다.